최초로 시도되는 박경림 터그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특별히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요. 요즘 정말 인기 절정을 달리고 있죠. 오래 쉬셨어요. 정말 오랫동안 쉬시고 이번에 다시 컴백하신 분입니다. 한재민 군을 모시겠습니다. 예! 굉장히 피곤해하십니다. 무리한 스케줄 때문에 굉장히 표정 없기로 유명한 액션 배우죠. 한재민 씨를 모십니다. 재민군 안녕하세요. 예! 한재민 군이 굉장히 반가워하는군요. 안녕 누나 뽀뽀. 네!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이런 대접 한두 번 받아보는 것 같아요. 선물 공세를 먼저 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좀 풀어지도록. 선물 공세 전에 저의 애교 작전부터. 재민아 누나 봐봐. 예, 그러면은 선물 공세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민아 선물. 재민아 풍선. 이쁘지? 재민아 아이스크림 먹을까? 내 목소리가 부담스럽니? 네? 맛있어? 자, 그러면 이제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아, 재민이 몇 살? 3살. 아유, 재민이가 올해로 벌써 3살이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GOD의 육아일기가 1년 반 정도를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줬던, 어떻게 보면은 그 해에 있어서 가장 사랑을 받은 코너가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최고의 이슈가 됐던 코너였죠. 그래서 그 1등 공신이 바로 한재민 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GOD도 정말 열심히 해주셨지만 우리 한재민 군이 없었더라면 육아일기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민아, 여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있다고 하는데 여자친구 이름이 뭐야? 보라? 보라야? 보라씨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이 시대 최고의 인기 한재민 군과 사귀게 된다니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 재민이가 동생이 생겼죠. 바로 이름이? 우리 재민이 동생 이름이 뭐예요, 재민아? 어? 한영민이라고 합니다. 아유, 동생 이름을 또박또박 안 해요. 그 우리 재민이 동생이 영민입니다. 영민군이 새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셔서 제가 잠깐 오늘 깜짝 게스트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민군입니다. 재민이가 영민이를 너무너무 예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받아온 사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재민이한테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저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궁금해하는 건 뭐 재민이 여자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GOD와 1년 반 동안 너무나 행복하게 재밌게 잘 지냈는데 과연 이 GOD를 기억하고 있을지, GOD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아 여기 보면 지금 GOD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우리 재민이가 과연 이 GOD를 기억하고 있을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아 누구야? 누구라고? 엉아들이야? 아유, 재민이가 엉아들로 기억을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우리 재민이가 육아일길 때 엉아엉아 이렇게 하면서 쫓아다녔었죠. 아직까지 이 GOD를 못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심층 분석!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왕엄마가 누구야, 왕엄마? 누구야, 왕엄마? 아유, 왕엄마야! 그러면은 개상이가 누구야? 개상이 형! 개상이 형! 개상이 형이야? 어쩜 이렇게 기억을 잘해? 네. 그러면은 대니 형! 대니 형 누구야? 대니 형이야! 대단합니다. 재민이가 기억을 다 하고 있어. 그러면은 준이 형 누구야? 준이 형. 왕아빠, 왕아빠 준이 형. 왕아빠 준이 형. 이분이 준이 형이야.
기억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겠지만 태우 형은 누구야? 아이 혹시 제가 아주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아, 이 중에서 제일 보고 싶은 사람 누구야? 누가 제일 보고 싶어? 누가 제일 보고 싶어? 왕엄마. 왕엄마 보고 싶어? 어? 아유 정말 보고 싶은가 봐요. 우리 나머지는 보고 싶은 사람 없어? 자 그렇다면 아유 지오디한테 굉장히 타격이 갈 만한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아, 이 중에서 정말 재민이를 제일 못 살게 굴고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야?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구?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아 괜찮아. 야 뒷일은 생각하지 마. 올라가. 살아 생각해. 정말 찍어.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 네. 태우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태우군이 가장 괴롭혔어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태우군과도 친하지만 태우군이 재민군을 너무 예뻐요. 진짜 김태우군이 재민이를 너무 예뻐하다 못해 평소에 재민이랑 떨어져 있는 시간에도 재민이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관심과 지나친 사랑이 재민이한테는 굉장히 귀찮게 느껴졌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재민이도 나이가 좀 더 커가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태우군이라는 것을 조만간에 느끼게 될 겁니다. G.O.D의 육아 일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아 보고 싶지? 네!